미국 대통령 재임 때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며 미군 철수까지 거론했던 트럼프가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번에는 유럽 안보에 주축이 되고 있는 북대서양 동맹기구 나토 동맹국을 상대로 한국에서와 같은 분담금 인상을 거론해 만일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한국은 물론 유럽의 동맹국을 상대로 분담금 인상을 실천에 옮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이 분담금 인상과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러시아의 침공에 무관심하겠다는 식의 내심도 드러내 보였다. 사실 한국이나 유럽의 미국과의 동맹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두 강대국 간의 힘의 경쟁에서 미국의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보면은 미국의 안보에도 필요한 것이다. 특히 미국과 우방과의 동맹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다는 미국의 기본 이념에 바탕을 둔 것이고 보면은 돈으로 계산하기 이전에 우방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동맹 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가로서의 머리가 굳어있는 트럼프는 이와 같은 미국의 기본 이념보다는 최근 미국의 중산층 사이에 일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손해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해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세계 평화를 열망하는 미국의 기본 이념에 충실한 대통령이 되려면은 국제정치에서조차 상업적 근성을 내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 마치 트럼프는 우리만이 미군이라는 독과점 상품을 당신들에게 팔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값을 치르지 않으면 상품을 가져가겠다는 식의 상업적 거래를 내세워 세계 평화 유지라는 숭고한 정신마저 저버리는 것이 세계를 아우르는 대통령의 덕목일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날 세계적 번영을 누리던 미국의 오늘이 아니고 보면은 트럼프의 구상이 미국인 대다수의 바람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그와 같은 트럼프의 구상처럼 담당하기 어려운 분담금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 방어에 주축이 되고 있는 미군 철수가 현실화되어도 미국을 탓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나토 동맹국을 향해 분담금과 관련해 러시아를 겨냥한 러시아 뜻대로 허용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김정은에게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러면 현재 한국에는 없는 핵을 보유한 김정은은 대통령 재임 시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 우호적이었던 트럼프가 자신들 편으로 보고 당선과 함께 남침의 기회가 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국과의 동맹만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미국의 한국 핵 보유 반대나 어떤 규약에 구애받을 것 없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무기를 앞서는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위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진 핵무기 개발 인프라를 시급히 가동시켜 자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이다.